한방톡톡, 평소 궁금했던 한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톡톡 시청자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일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생리하기 일주일 전쯤부터 온몸이 누구한테 얻어맞은 듯이 아픕니다. 어깨, 목, 허리, 종아리까지 온몸이 다 아프면서 꼭 감기 몸살이 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그때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지내다가 박사님 방송을 우연히 보고 사연을 올립니다. 생리 전부터 끝난 뒤까지 한 달에 반은 몸이 힘든데 치료법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감기 몸살이 난 것처럼 아프다고 하시니까 더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이러한 증상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생리 전 증후군을 이제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 치료를 해서 증상을 없애줍니다. 생리 전 증후군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도 이게 괴로워서 본인이 일주일 생리를 한답니다. 근데 일주일 전서부터 몸살 난 것처럼 몸이 안 좋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 증상이 나타나면 몸살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이 다 아프면서 정신의 혼란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한 달 중에 일주일이면 15일이에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반을 생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아. 평생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네. 아무리 여성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이래더라고요. 자기가 이걸 고치려고 농담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집안 채 팔았대요. 근데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원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생리 전 몸살은 왜 오느냐 하면 자궁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만을 없애는 치료를 하려니까 안 낫는 거예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되게 해주면 됩니다. 한의학에서 생리 전 증후군은 잘 치료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로 치료한다면 여성들은 달마다 월경이라는 것을 하는데 월경 3일에서 7일 심한 경우는 열흘 전서부터 몸이 두드려 맞은 듯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거나 몸살기가 나타나거나 아랫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제 주변만 봐도 정말 생리 때 몸이 아프다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리 전 증후군이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는 건가요? 박사님? 있습니다. 생리 전 증후군이 모든 여성들한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잘 나타나는 체질이 있습니다. 몸이 찬 여성입니다. 여성이 몸이 찬 경우는 대개 보면 등치가 크거나 코가 오똑하거나 엉덩이가 크거나 다리가 길쭉하면서 다리가 굵어. 그럼 어떻겠어요? 등치가 크죠. 여성 쳐놓고 등치가 큰 사람이 대개 보면 몸이 차요. 손발이 차고요. 이런 사람들이 생리 전 증후군을 주로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얼굴에 잡티가 많아요. 얼굴에 이상하게 점들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 원인에 의해서 생리 전 증후군이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골이 크거나 체구가 크거나 골반이 크고 하체가 유난히 살이 많이 붙는 여성들, 살쪄서 고민인 여성들, 찜은 안 빠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궁에서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궁이 냉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자궁이나 난소에 찌꺼기가 껴서 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냉대야도 많이 나오고 허리도 아프고 생리 일주일 전서부터 아랫배도 불편하고 몸이 전신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한방치료를 해줌으로써 이런 증상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랫배를 좀 더 따뜻하게 해주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도 좀 해주시죠. 네, 생리전 증후군은 몸이 차거나 아랫배가 찬 사람한테 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따라서 몸을 차게 하거나 찬 곳에 앉거나 눕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미를 과시하려고 짧은 치마 입고 배꼽 티 입고 배꼽이 보일랑 말랑 바람이 술술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자궁에 직접적인 연관을 미칩니다. 물론 날씨가 좋고 따뜻하고 이럴 때는 이쁘게 입고 재이는 게 좋죠. 그러나 너무 추울 때 그렇게 입고 재이는 것은 큰 병을 부르는데 생리전 증후군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음식이나 물도 따뜻하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차가운 곳에 앉지 않거나 몸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건 쉬운데요. 사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해도 냉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냉기가 많이 흐르는 여성은 여성인데 남성과 같이 활달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팔다리를 흔들면서 걸어줌으로써 인체가 순환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잘 돼서 몸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자궁도 따뜻해져서 생리전 증후군도 같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한방상식을 쌓아가는 한방톡톡. 오늘은 생리전 증후군의 시청자 사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